NGO 방송 가수협회 가수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 자기 자신을 PR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심현주 가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늦기 전에 신김재 아리랑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심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네, 이송빈 가수님. 네, 반갑습니다.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이송빈이고요. NGO 방송에서 MC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옆에 장지우 가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장지우입니다. 요즘에 사랑의 운에 힘든 사랑, 쉬운 이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하리 가수님. 안녕하세요. 가수 이하리입니다. 제 노래 타이틀곡은 불새와 오로지 당신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NGO라는 그런 커다란 방송에서 많은 좋은 일은 하고 계시지만 작게는 이 비영리 단체에서 이렇게 제가 전속으로 노래를 하게 된 것이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활동 하겠습니다. 이하리, 불새 사랑해 주세요. 네, 뒤에 권일 가수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은 가슴 아파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권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NGO 모든 관계자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들어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 가수님. 안녕하세요. 타이틀곡 행복한가요로 열심히 활동 중인 가수 010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김기훈 가수님. 네, 안녕하세요. 무조건 사랑해주는 가수 김기훈입니다. 오늘 NGO 방송 가수협회 많은 무궁화 발전이길 바라면서 무조건 사랑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수현 가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수현입니다. 한백년 천년조 사랑 우리 여러분한테 사랑받고 싶은 남자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네, 다음은 정소진 가수님. 네, 안녕하세요. 정소진입니다. 저는 인생살이 사랑에 빠지고 싶다로 요새 활동하고 있는 정소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살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방송 오늘 초대해 주신 저거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주 소개들을 잘해 주셨네요. 이어서 이제 오늘 모신 분들이 NGO 방송 가수님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자들이 NGO가 도대체 뭔가 잘 모를 수가 있죠. 심지어는 우리 가수님들도 NGO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NGO가 무엇인가 오늘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그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릴 때 손을 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들 NGO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유식한 분 같지만 질문을 해보면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NGO 방송 가수들인데 NGO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NGO. 제가. 네, 심현주 가수님. 네. NGO 방송 제가 듣기는 많이 들었고요. 제가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궁금한 것도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와보니까 정말 제가 듣기로는요 비영리 단체라고 하나로 통합이 된 그래서 NGO라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오늘 자세히 좀 듣고 싶었어요. 네. 또 다른 분 NGO가 뭔지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네, 권일 가수님. 권일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비영리 단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NGO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또 다른 분들 예. 있을까요? 모든 단체들을 통틀어서 공무원 이외에 그런 단체들을 NGO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제가 잠깐 첨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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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영어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 NGO 할 때 그 영어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쉽게 말하면 비정부기구나 단체를 말하죠. 네. 그러니까 정부를 제외한 자원봉사, 네. 시민단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NGO라고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비영리단체가 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사회를 위해서 따뜻한 봉사라는 모든 단체를 NGO라고 하죠. 자,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NGO 방송 가수가 됐다는 건 영광 아닙니까? 정말 영광인데요. 아, 그리고 봉사들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NGO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NGO 활동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잠시 잠깐 들어서 조금은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자,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그 질문은 네. 다음에 하기로 하고 먼저 네. 제 질문은 NGO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네. 우리가 이제 시청자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원론적인 이야기는 했지만 NGO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저기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봉사도 가야 될 것이고 모든 행사, 축제 이런 것도 단체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 단체라든지 또 NGO 단체라든지 이런 행사에 또 가수니까 일단 출연을 해서 노래를 불러드리고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자, 또 뭐 말씀하실 분? 네. 네, 저는 이렇게 가수가 되면서 봉사 뭐 자그마한 예쁜 모임에도 저는 봉사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GO 이 방송에서 또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이렇다 하니 제 의지와 또 생각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한번 활동할까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의지를 잘 표현해 주셨군요. 네, 자 그러면은 NGO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면 좀 범위를 넓게 말하면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있죠. 네. 그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집 지어주는 것. 아, NGO. 네. 네. 그 다음에 고은은 네. 환경 운동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네. NGO. 네. 네. 그러면 가까이 국내적으로 보면요. 네. 아침에 등굣길에 앞치마 들고 누가 있죠? 어머님들이 있죠. 네. 자모에. 네. 네. 녹색. 녹색 어머니. 그렇죠. 네. 그 NGO입니다. 아. 네. 네. 그다음에 매연이 많이 나는 그 교통 체증 되는 데를 매일 교통 정리하시는 분. 네. 네. 뭐예요? 이름. 모범 운전자. 모범. 모범 기사님들. 네, 아니 정확하게. 네. 모범 운전 기사님들. 아, 예. 네. 아주 비슷한데 네. 정확하게 아시면 좋죠. 모범 운전자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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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수고가 많죠. 네. 네. 그 외 활동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가수로서 네. 재능 봉사. 이게 뭡니까? 네. NGO죠. 네. 네. 그런 많은 영역이 있다는 걸 아시고 다음 질문. 자, 그러면 NGO에 대한 감사와 바람. 우리 들어보니까 NGO가 상당히 활동이 많죠. 예. 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느끼는지요? 네,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죠. 의료 봉사팀도 다 포함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가서 국외로 나가셔서 또 저기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의료 봉사팀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노고하고 계신 거죠. 네. 네. 혹시 제가 매년 캄보디아를 들어가거든요. 네. 예. 회충약하고 이런 거 생필품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것도 맨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 그렇죠. 예. 아, 좋은 활동입니다. 네. 아유, 좋은 일 하시는군요. 이렇게 한 10명씩 해서 들어가요. 네, 네. 네. 생각보단 굉장히 광범위하고 하시는 일이 많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앞으로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NGO 방송에서 홍보를 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NGO 방송 가수협회 출범이 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가수로서 활동을 하는데
엔조 방송 가수 협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와, 정말 범위가 아주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평소 때 제가 하고 있었던 게 이 모든 게 다 엔조 방송하고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봉사를 한 10년 넘게 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장애인의 날에 가면 제가 장애자들 막 길 건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팻말 들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파란불 빨간불 그런 것도 동대문 가서 제가 매년 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네요. 아, 네. 네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NGO로? 아 그렇죠. 아, 제가 오늘 새삼스러운 거 많이 한 거 알았습니다. 네. 말씀하시게. 네. 네. 예, NGO 방송 협회에서 우리 가수들도 나와서 이렇게 일조를 하는 데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매개체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전 국민들한테 우리를 알리고 또 우리가 나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전파되고 바이러스가 나쁜 것만 아닌 거 좋은 바이러스가 전부 다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전해져서 좋은 일들을 아주 같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동화하게 하는 그런 매체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방송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본 관점에서는요,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방송, 이런 방송 같아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넓은 방송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엔조 정리를 했고 엔조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식명을 이름은 의미를 표현한 약속이니까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가수님들은 대한가수협회 갔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엔지오 방송 가수협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뭐냐 하면은 앞에 이름을 붙이고 그냥 가수협회죠. 근데 우리는 앞에 방송이 붙어 있습니다. 엔지오. 엔지오 자체도 특화되어 있지만은 방송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남달라야 되고 특권과 의무가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엔조맨으로서 앞으로의 계획들 아까 좀 말씀하셨어요. 자, 또 뒤에 하실 분들 저 마이크 받아보실까요? 네, 우리 가수들 이 엔조가 너무 광범위하고 폭넓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엔조 방송 가수협회가 발족이 됐는데 저희들 가수들의 본부는 여러 나눔 봉사 이런 걸 열심히 하고 또 NGO 방송에 대해서 또 PR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수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이 얘기가 중복되었지만 NGO 방송에 대한 여러분들의 바람을 들려주신다면요. 네, 앞으로 우리 가수분들을 위해서 끼와 노래를 이렇게 전폭 출연할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남다르게 아마 열심히 하면은 우리 엔조에서 많이 좀 사랑해 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모든 게 이 엔지오라는 게 이렇게 다 통합이 되었다는 걸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정말 광범위하게 이렇게 NGO라는 이 방송 이름을 걸고 정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NGO 방송에서 우리가 방송에게 바람이 있다면 우리는 가수예요. 그래서 봉사로서 좋은 일로 많이 여러 무대를 많이 서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바람과 같이 우리 NGO 방송은 특히 오늘 이제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가수들이 정말로 어려움이 많은데 훌륭하게 활동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문희 대표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아주 명확한 신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방송으로서의 양심을 잊지 않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후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으로 노래한, 영혼으로 하고 싶은 노래를 들어보겠는데 열심히 불러주십시오. 네. 네. 자, 토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이팅! 네. 가수 권일의 사랑은 가슴 아파를 듣겠습니다. 장지우의 사랑이 은혜를 듣겠습니다. 애원해도 소용없어라.
괘씸하게 떠나는 당신 차라리 잊으려 해도 사랑은 정이 울고 이 마음은 님의 운다 우는 마음 모를 거야 우는 마음 모를 거야 가는 당신은 모르실 거야 님의 울어봐도 소용없어라 그토록 미련 없이 떠나는 당신 차라리 잊으려 해도 이번에는 가수 이송빈의 생각입니다. 먼 곳에 있지만
아니겠지. 서로가 먼 곳에 있지만 가끔씩 가끔씩 생각나겠지. 서로가 먼 곳에 있지만 가끔씩 가끔씩 생각나겠지. 이번에는 가수 정선희의 도대체를 듣겠습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내 마음속 도리째 빼앗아갔나.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온통 너의 생각뿐.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내 마음을 설레게 하나. 눈을 떠봐도 눈을 감아도 온통 너의 모습뿐. 오늘은 만나서 고백해야지. 너만을 사랑했다, 오로지 너만을 사랑했다고. 그러나 내 앞에 서면 아무 말 못하는 바보.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내 마음속 도리째 빼앗아갔나.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온통 너의 생각뿐.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내 마음을 설레게 하나. 눈을 떠봐도 눈을 감아도 온통 너의 모습은. 오늘은 만나서 고백해야지. 너만을 사랑했다, 오로지 너만을 사랑했다고. 그러나 내 앞에 서면 아무 말 못하는 바보. 오늘은 만나서 고백해야지. 너만을 사랑했다, 오로지 너만을 사랑했다고. 그러나 내 앞에 서면 아무 말 못하는 바보. 이번에는 가수 010의 행복한가요? 불도 없는 예쁜 내 이마. 순진한 내 가슴이 사랑을 심어놓고 저 멀리 떠나갔네요. 무정하게 꽂혀놓고 나 몰라라 하긴가요. 나 몰라.
둘도 없는 예쁨이야. 순진한 내 가슴이 사랑을 쉬어놓고 저 멀리 떠나갔네요. 상처받은 내 가슴에 무정하게 못지내놓고 나 몰라라 악인가요 나 몰라라 악인가요 그런 당신은 행복한가요 무정하게 못지내놓고 나 몰라라 악인가요 나 몰라라 악인가요 그런 당신은 행복한가요 그런 당신은 행복한가요 이번에는 가수 심현주의 늦기 전입니다.
이번에는 자원봉사의 여왕 이하리의 불새 듣겠습니다. 빛을 사야 먹고 보물빛을 사야 먹고 사랑을 찾아서 방황하는 불새야 어둠 속에 나에게 맞춰 가슴 아픈 상처를 흔적 없는 욕망들은 잠 못 들고 헤매이나 꼭 한 번 사랑한 사람을 사랑을 초복한 사람 빈 가슴 채우지 못해 방황하는 불새야 사랑은 떠났어도 가슴이 남아있는 그날 밤 그 향기 잊을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나에게 맞춰 가슴 아픈 상처를 흔적 없는 욕망들은 잠 못 들고 헤매이나 꼭 한 번 사랑한 사람을 사랑을 초복한 사람 빈 가슴 채우지 못해 방황하는 불새야 이번에는 색깔 있는 보이스 가수 김수현의 300년 듣겠습니다. 좀 가자 바쁘면 너 혼자 가든지 내 청춘을 데려가지 말아요 얄미운 세월아 내워라 빈손으로 우리 서로 만나 꼭에 눈물로 남았는데 이제 와서 살만하니까
세월은 가자고 울어대네. 억울해서 못 가요, 서러워서 못 가요. 한 백년은 살다 가야지. 억울해서 못 가요, 서러워서 못 가요. 세월아 쉬었다 가자. 바쁘면 너 혼자 가든지 못난 청춘 미워하지 말아요. 얄미운 세월을 내워라. 빈손으로 너와 내가 만나 고생고생 눈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하니까 세월은 가자고 울어대네. 억울해서 못 가요, 서러워서 못 가요. 한 백년은 살다 가야지. 억울해서 못 가요, 서러워서 못 가요. 이번에는 정소진의 인생살이 듣겠습니다. 저 구름에 실고서
나의 고향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이라 서투르고 어색했죠.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